뭐? 뭐야? 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종이가 말랐어. 그러니까 이거 홀려갔대. 이게 제 아니 젖지 않아도 이게 물인가 봐요. 아, 저기는 우와. 우와 신기해. 아, 근데 말라. 물에 넣은 화장지는 완전히 젖어 글씨는 다 사라진 반면 방화에게 넣은 화장지는 젖지 않은 깨끗한 상태.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인가요? 끓는 점이 49도로 낮아 불과 만나면 빠르게 날아가는 특징이 있는 방화액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성질이 있어 컴퓨터나 전선이 많고 반도체와 같은 고가 장비를 사용하는 곳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 곳곳에서 안전을 지켜주는 소화기. 하지만 소화기 때문에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누군가 이사 뒷정리의 한창인데요. 서울 한복판에 친근한 분이네. 나의 별대집을 생각하니. 아우 감동이다. 아 안 쓰는 콘센트는 뽑고 먼지 쌓이면 위험하니까 안전캡도 잊으면 안 되지. 안전. 자칭 안전 홍보대사 한빈관 씨. 내 집 안전 점검도 철저하네요. 아, 형님, 밥도 안 먹고 왔는데 저희 너무 부려 먹은 거 아니에요? 배고파요, 형님. 선배 민관의 부름에 한 달에 매달려온 그룹 원더보이즈입니다. 원더보이즈. 리더. 밥은 왜 이렇게 가야 될까요? 민관의 이삿날이 원더보이즈에게는 위기의 날인 것 같은데요. 배고파. 아이고, 수고했어. 후배 난 잘하죠. 어? 야, 수고했다. 형님, 저희 연습실에서 바로 와서 밥도 못 먹었는데. 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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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뭘로 보고 있어? 짬뽕? 짜장면. 있죠. 이들을 위해서 미리 시켜놨지. 예! 12시까지. 만대도 맛있어. 12시. 오늘은 한민관이. 쏘자! 예! 다시 한번 먹어도 돼요? 쏘자! 형이 뭘 제일 먼저 했습니까? 서비스로 단무지도 쏘자! 이사하면 빠지지 않는 것이 짜장면이죠. 짜장면을 골고루 섞어서 맛있게도 먹습니다. 가장 완벽한 음식이에요. 열심히 땀 흘리고 먹는 꿀맛 같은 짜장면. 양볼 가득 맛있게 먹는데요. 그때 저 옆집인데요. 안녕하세요. 근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아, 이 문 안 닫았구나. 예. 아, 먼저 인사 드리러 가야 되는데. 들어가도 될까요? 아, 이거 왜 생긴 거예요? 제가 민간씨 팬이라서요. 감사합니다. 예. 이 동네에 이사 오기 잘하셨어요. 얼마나 살기 좋은데요. 산 있지, 공원 있지. 틈틈이 산책하기도 좋고 범죄도 없는 곳이라니까요. 아, 사실 제가 이 보기 안 다르게 안전과 건강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이런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가죠. 예. 드세요, 드세요. 예, 예. 아, 사과 같이. 아, 그래. 또 사과나. 예. 이게 나주 사간데. 죽이 척척 맞는 두 이웃사. 아, 그러네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소다의 한창입니다. 사랑의 둘이 들어가네. 그때 냄새? 무슨 냄새 나지 않아요? 응? 갈 거라고. 야 잠깐만, 이게 무슨 타는 냄새 같긴 한데 우리 집은 아닌 것 같은데. 아 맞다, 찌개 올려놓고 나는데 어떡해. 야 이게 무슨 날이야 이게? 어? 야 빨리 가보자. 함께 불을 끄기 위해 나오던 민관씨. 그런데 얼굴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여자. 갑자기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소화기를 쓰던